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분석 플러스 문제 편입니다. 교재 받아보신 분들은 선생님 교재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답노트 굉장히 필요하죠. 6평 치러보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답노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본교재 카피본까지 넣어드렸으니까 오답노트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답노트 꼭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나한테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점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워크북이 있고요. 본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워크북이고요. 본교재예요. 자, 워크북부터 먼저 오픈이 됩니다. 이미 1단원이 먼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북은요. 개정 이후에 모든 기출 문항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선별 문항, 기출 문항이 약 380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쌤, 전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이미 워크북을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나요? 하셔야 돼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출처를 확인하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고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쉽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실수 잡으셔야 되죠. 6평 치러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잖아요. 너무 킬러 문항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수를 잡아야 된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점검하셔서 꼭 오답노트 같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쉬운 문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킬러 문항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380문항.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조교진들이 선생님 이거 정말 강조해서 꼭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OT를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항 해설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부분 혹은 접근이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덱스를 통해서 찾아 듣지 마시고요. 배속을 높이시더라도 내가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2, 3단원 같은 경우에 그래 맞아 이거 묻는 거지 그래 이거 묻는 거야 나 이렇게 묻는 걸로 그 결대로 평가원에서 묻는 바는 정해져 있죠. 그 결대로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는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마무리 정리하시는 겁니다. 파이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강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래, 이거 묻는 거지. 그런 의미로 워크북을 먼저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7월 15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 본교재가 오픈이 됩니다. 자, 선생님은 킬러 문항 18, 19, 20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강 물질의 양 파트입니다. 정말 계산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용액의 농도, pH, 그리고 양자수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네 번째 페이지에 도달하는데 시간 배분이 잘못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준 킬러 부분은 조금 이거 킬러 특강 아닌가 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같이 실려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최종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도록 열심히 구성을 했습니다. 수능 20문제 각 단원별로 수능 문제가 먼저 있을 거고요.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 이거 묻는 거지 라는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잘 녹아져 있는 작년 러셀 모의고사 문항에서 정말 쌤이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평가원에서 묻는 바가 녹아져 있는 문제를 선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 문제를 좀 푸시고요. 내가 왜 이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적고 인지였지? 고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마찬가지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파이널 대비 우리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 1강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